밤에 비가 내렸네요. 가보겠습니다. 제한속도 70이네요. 제한속도 70. 중앙분리 봉이 있군요. 봉. 저 앞에 녹색 신호고 언덕을 싹 올라가는 거예요. 언덕을 올라가서 이제 다 올라왔다. 이때 보이네요. 언덕에서 올라오면서 보일까요? 언덕에서는 안 보이죠? 올라와서 보이네요. 제한속도 70. 하나, 둘. 신호등 저 앞에 녹색 신호고요. 이번 사고 가로등은 어떻게 있나요? 가로등. 가로등도 이렇게 뭐 촘촘하게 있는 건 띄엄띄엄 가로등 간격이 좀 멀찍이 있네요. 예. 무엇보다 네. 쭉 올라와서 언덕으로 올라와서 그래야 보인다는 거죠. 안타깝게도 전부단 행동자는 사망했습니다. 어떤가요? 이번 사고. 사망사고인데 유죄입니까? 무죄입니까? 여러분들의 생각을 써보세요. 70돌에 80으로 달렸습니다. 70돌에 80이었대요. 속도가. 유죄가 한 분 계시고요. 유죄 누군지. 네. 유죄가 한 분 계시고 무죄가 98%. 70도로에 비가 내려도 미끄러지는 20% 감속해야 되죠. 14를 빼면 56입니다. 56이면 한 한 1m 정도가 필요할까요? 마른 길에 비가 내리면 1.5. 그럼 45m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. 근데 이게 그 정도 되나요? 못 피하죠. 56으로 갔어도 못 피하죠. 그러면 56으로 갔으면 어차피 못 피하는데 정지거리가 더 필요해요. 그럼 어차피 부딪히죠. 더 세게 부딪혀서 사망한 건가요? 그게 아니고 부딪힐 때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지냐에 따라서 사망하는 거죠. 사망할 수 있는 거죠. 이 사고 형사합의 됐답니다. 검찰 단계에서 형사합의 된 것으로. 제가 어디서 합의됐는지는 안 여쭤봤는데요. 검찰에서 합의해야 돼요. 왜냐하면 경찰에서 합의하면은 교통사고 사실 확인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돈이 안 나와요. 2억 원의 형사합의 했대요. 그랬더니 검사가 기소유예 해주겠대요.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검사가 자 기소유예 해줄게요라고 다행히 연락이 왔대요. 여러분들이라면 기소유예 받아들이겠습니까? 재판받게 해달라고 하시겠습니까? 투표 시작. 기소유예는 검사가 용서해준다는 거예요. 형사합의 됐으니까 용서해줄게요. 기소유예 받아들이자가 한 분. 98%는 재판받게 해달라고 하자. 예전엔 이런 거 무죄 안 나왔어요. 지금은 저는 이런 사건 무죄를 한 달에 여러 건 받습니다. 검찰에서 무혐의 또는 법원에서 무죄를 여러 건 받아요. 이건 검사가 무혐의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? 여기에서 맞은편에 차도 오죠? 저 차량 불빛 때문에 안 보이죠? 언덕길 올라가요? 올라가도 아직까지 맞은편에 차량 불빛 때문에 안 보이죠? 저 앞에 녹색 신호죠? 예. 이때 보이면은 이때 잘 안 보일 거예요. 예.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. 그러면 이분은요.
좀 답답해질 수 있어요. 이분은 지금 재판받게 해달라. 그래서 정식 기소됐답니다. 구공판. 구공판 되면은 판사가 넷 중에 하나를 선고할 겁니다. 실형. 유죄면 실형. 유죄이면서 집행유예. 유죄이면서 벌금. 또 하나는 무죄. 넷 중에 하나예요. 이거는 검사가 무혐의 하든가 아니면 약식 기소했어요. 라고 것 같아요. 약식 기소하면 벌금이죠. 벌금 뭐 한 700만 원 정도. 그러면 거기에 대해 정식 재판 청구하면은 그러면 정식 재판은 벌금이냐 무죄냐 둘 중에 하나예요. 근데 정식 기소, 아, 검사가 기소유예까지 생각했던 검사가 왜 정식 기소했을까요? 약식 기소, 아, 약식 기소 하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은데. 그런데요, 어떤 분은, 아유, 뭐, 네. 벌점 100점이었다가 나중에 55점으로 줄긴 했어요. 벌점이 차대 사람 사고, 안전운전 의무 위반 10점. 그 다음에 보행자에게도 잘못이 상당히 있죠.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사망사고가 90점인데요. 보행자에게 잘못이 있을 때는 반으로 깎아줍니다. 45점이에요. 10점 플러스 45, 55점이죠. 그럼 도로교통공단 가서 교육 두 번, 이제 20점짜리 하나 받고 30점짜리 받으면은 그러면 면허정지가 55일에서 5일로 줄어들어요. 제가 이분한테 그렇게 알려드렸어요. 그 변호사님한테 그렇게 가서 주장하시라고. 변호사 선임돼 있었어요. 그 동네 변호사. 그래서 면허정지는 줄어들었어요. 그러니까 어차피 뭐 아예 벌점 그거 뭐 아유 나는 괜찮아. 이제 조심하면 되니까. 그리고 면허정지도 벌써 다 지났고 그래 나 스트레스 안 받을래. 기소유예 그냥 오케이. 그리 할 수도 있죠. 그런데 그리 하면 이분은요. 옛날 조금 전 거예요. 운전자범이. 좀 전 거라서 2,500만 원 주고 선임하셨대요. 그럼 2,500만 원 기소유예를 끝나면 그냥 내 돈 내야 돼요.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지원되는 그런 선임비가 아니기 때문에. 그게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이분은 재판까지 가야만 그래야 변호사비를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어요. 근데 그걸 떠나서요. 그걸 떠나서 이런 사건은 이 사건에서 무죄라는 건 아니고요. 이것과 유사한, 이거보다 오히려 약한 그런 경우에도 무혐의 무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제발 무단횡단하지 마세요. 그리고 비 오는 날, 비가 내린 날, 비 오면은 비가 내려서도 안 보이고요. 비가 내려서 길이 젖어 있으면 어른어른해서요. 보세요. 어른어른, 어른어른. 빛반사 때문에 더 안 보입니다. 오래 삽시다.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삽시다. 그러기 위해서는 무단횡단하지 마세요. 그리고 나중에 지금 현재 8월 달에 재판, 첫 재판을 받으신다는데요.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형사합의 2억 원에 하셨으니까 좀 이제 그 나 때문에 누구 한 사람 사망했다는 그 마음의 짐은 좀 덜어놓으셨겠죠? 예. 형사합의 했다고 유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. 나중에 결과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.